중국에서 나가실 때 동반가족 신고하신 분 계신가요? 뭐,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 가족수당 같은 거 수령하셨겠네요? 가족수당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. 동반가족 신고를 했는데 왜 수령을 하셨어요? 동반가족 신고는 여행을 같이 해서 가기 때문에 동반가족이었고 그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. 부인께서는 대사 재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결과는 강의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요. 지금 각 교수들, 이게 약대 교수들 강의 평가인데요. 부인께서 2008년도 2학기 대사 취임하시기 전에는 4.216, 4.376으로 매우 평가가 좋았습니다. 그런데 대사 취임하시고 최하위권입니다. 이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국내에 있었던 기간이고요. 노란 것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에 있었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수업을 했던 시기입니다. 동기간 동안 봉급은 또 1년치 1억 8천만 원, 7개월치 7,400만 원에서 총 1억 8,200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. 국가 공직자의 아내로서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건 상식적으로 60% 이상을 수업을 못하면 휴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아내가 수업 시간을 바꿔가면서라도 보강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. 출석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정자 부인의 출석부만 지금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속대 측의 통보가 왔어요. 그래서 이것은 보강 수업을 했다는 것도 그것은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출입국 기록 결과는 토요일, 일요일날 주로 체류를 했기 때문에 보강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산술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이 정도 되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는 저는 옳지 않았다고 보충드리시가 됩니다. 이상이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.